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전해정부의 서방원의 하나님 부처님이시다. 이 글을 쓰신 이가, 어? 이 글을 남기신 이가, 서방원의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 또 속등법은 신성한 거다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알고 너가, 너도 그 전경이 숙등을 하라는 이유가 가능하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내가 가르치는 게야. 그걸 직접으로 못 하고 간접으로라도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아나? 네. 뭐 하라고 안 하는 사람 하라고 하는 사람 하는데 그것도 자유인데 이걸 가르치는 분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고 간접고 가르치는 분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마음의 근본 뿌린 성을 단시간 내에 맞게 하는 법은 이 방법 위에 방법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없다. 마음의 근본 뿌리가 뭐라 했습니까? 성의 삼십궁이라 안 했습니까? 성의 삼십궁이 맑고 밝아져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먼저 밝아지려고 그러는 것도 맑아져야 된다고. 어? 맑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있었던 법이에요. 이해. 어? 그 육신에서 그 아주 나쁜 게 질질질질 빠져나오는 게 전부 다 그 어두운 기가 전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질병도 치료가 되고 다 되는 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숙담법은 굉장히 숭고한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지 마음의 근본 뿌리 성을 최대한 맑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있었다고. 이 숙덤이 일에 맞춰지고 난 후에 생마늘 한 개 정도를 까서 남 것으로 적당히 그냥 심어 먹는다. 숙덤하고 난 뒤에 항상 그 마늘을 갈아놨다. 한 장씩 콕콕 씌워 먹는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숙덤이, 그, 마늘이 멸기운 작용을 합니다. 생마늘은 숙덤 이후 인체 내에 멸기운 작용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런 뜻법을 하였을 때, 가늘날 쪽의 피부는 마치 우물 팠듯이 흠뻑 베이게 된다. 21일간의 등기간에 마치지고 난 후에도, 불순물은 한동안 배출이 된다. 이때 더 불순물로 더 빼내려고 고향을 붙입니다. 줄줄줄 빠져나와. 이 운법 가진 가늘날에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가늘날 새살이 모두 차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까지가 숙등 기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 단 하루에 오차도 없다. 이 100일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을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십살이 인간다움을 얻으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 알겠어요? 예.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이 숙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37일 동안 근기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해성문에서는 37일 동안 기하였는데라고 표하고 있다. 이게 근기사항이다. 어? 근기사항에 부부관계는 절대 건물이다. 이 이유는 관계의 체력 소모 때문에 근본적으로 숙등을 계속할 수가 없다. 특히 숙등 자체가 본인에게 고통을 배가 시키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숙등을 하고 밑이 떳떳해지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최고 발동을 하는 게 성욕. 성욕 영어를 다
탁 눌려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이 끄달리면은 그 속도 깨져버립니다. 악착같이 속도 말라면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은 빼가게 그게 이제 빠져나와야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거로 모르고 네 얼마 전에 막 속으로 배꼽자 제가 우선 들기 위해서 쑥떡 파는 집에서 어찌 선전을 하느냐고 이거 하면 기가 막힌다 뭐 기가 막히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서로 좋고 같이 하게 되면 큰 기분이 배가가 되고 그거 되면 맞다 그러고 나면 지축을 생각을 해 쑥떡 계산 못하는데 근데 거짓을 아닙니다. 하나님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 얼마나 벌은 또 무서운데 하면 계속 이제 이게 다니까 남자들이 성령이나 여자들이 성령이 막 활동을 하거든. 관계하려고. 그래 한 번 관계하는 거는 봐준다. 두 번, 세 번 하면 허리 딱 부서. 딱 동그란 허리. 허리가 동아리 난단 말이야. 그럼, 영혼이 병신되는 거 아이가? 절대 금기사항은 하지 말아라, 가라는 거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취할 수가 없다.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금물이며, 상가집 음식, 미역술, 생선 등을 일체 금하여 한다. 한 예를 들면 숙등 기간 동안 술을 먹게 되면 숙등 동안 뱃속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선을 취하게 되면 온몸에 가려움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생선 비늘이 아니죠. 간지럽게 하고 그래서 생선도 먹지 말고 숙도 말 때는 막 된장하고 밥 먹는 게 최고다. 어? 된장 김치하고 밥 먹는 게 최고다. 이게 숙도 얼마나 좋다 그러는지 말하면 술이 나쁘다 그러는 반전인데 숙도 말 때 술로 한잔 하면 그 술이 안에 얼음 덩어리가 딱 있는 게 보이는 게 좋다. 모르겠어요? 부정한 장소에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이제 숙도 말때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야. 저 기도하는 자세로 뜸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정한 장소 출입하게 되기 때문에 대번을 포대를 낸다. 육신에서. 이상 대표되는 근기상 몇 가지를 열거했다. 이 세 가지는 필히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숙덤에 효과는 별로 기대할 바가 못되는 것이다. 이를 범은 게으르고 참을성이 없어 금지하는 바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아까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얼마나 초과학적인 방법을 했는지 다음에 옥녀는 더불어 혼원할 곳이 없었으므로 단수의 무성한 숲 밑에서 잉태되기를 간곡히 원하였다. 그래서 임시로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혼인하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호적에 실리게 되었다. 이게 뭐냐고 간세음보살을 옥녀가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이 이런 이 장문은 영육이 모두 깨끗한 바탕 위에 한해 씨앗을 심음으로써 태어난 아들을 삼진을 받은 아들이 되므로 호적에 실리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삼진 받은 사람들 아니십니까? 인간들. 지금 요 인간들 다들 삼진 받아가 대부분 아니다. 천상에 호적 다 되네. 미자는 호적 다 되네. 다 돼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어르신은 누구, 어르신은 누구, 어르신은 저 가서는 뭐라 그랬고, 서서히 아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부 다 호적이 다 실린다. 호적 파편이다. 이렇게 어른들은 안에서 하던가, 호적이 다 되거든. 이 삼진이 무엇인가? 바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나님인 것이다. 이로써 그 아들은 완전한 인간의 면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달은 채하고 당군 신나라고 이름만 부끄러움을 얻지 않고 잘라서 말씀드리되 한국 사회는 당군 신나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요 근래에 가서도 뭐 똑똑한 놈들이 똑똑한 것도 없는 놈들이 머리 똥물로 가득 차는 놈들이 말이지 신문에 칼럼 쓰면서 당군 신하 어쩌고 어쩌고 그래. 머리에 그런 똥물로 꽉 차가지고 있어. 모든 분들에게 이 장을 빌려 당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직구숙등법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전해준 숙등법이니 이를 행함으로써 마음의 근본뿌린 성의 맑음을 찾는다. 마음의 근본뿌린 성의 맑음을 찾는다. 그 이유가 성의 밝음으로의 전환이다. 맑아지야 밝음으로 전환이 된다. 알겠습니까? 때마침 고통스럽기는 하나 숙세의 어변을 퇴치할 수 있는 길이 성의 맑음으로의 이행과 다음 수순의 밝음으로의 이행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업장 청소하는 일이다. 내 병나서라고 한 게 아니고 업장 청소가 된다. 병도 낫고 그 업이 병들 다 몰고 오거든. 착한가 악한가 맑은가 흐린가 무한가 박함이 서로 뒤섞여 갈림길의 경계를 넘어 멋대로 달리다가 낳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고통받는 등의 나락으로 떨어지니 상기 말씀은 인간 진화의 주인공으로서 삼분의 성명정에 삼체인 착한가 맑은가 후한의 지와 산망인 악함과 허림과 박함의 이치와 함께 정보로서 입력되어 자리함으로써 이것이 업이 되어 인간도 이하의 길을 윤활을 함으로써 낳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괴로운 고통을 짊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세요. 숙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어? 세상에서 업연을 정리를 해. 지금까지 인물 117자에 등장한 중요한 용어와 음양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재인 진성 진명이 음이 되고 알겠습니까? 진정이 양이 된다. 이음 일양 아닙니까? 삼보리 성명정인데 성하고 정이 플러스가 되고 명이 마이너스가 된다. 전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양자가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양 이름 아닙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이양의 법칙, 이양 이름의 법칙 하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삼체가 선천인데 착하고 맑고 우한기 착하고 맑은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둘이고 후한기 플러스다. 이것도 이형 일량의 법칙다. 다음에 상가가 신기신이라고 안 했습니까? 신기신을 상가라고 했는데 신이 플러스가 되고 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신이 플러스가 되고 신이 보라스가 됩니다. 그런 것 좀, 이것도 이양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삼도, 삼도 세 달의 길이 감식촉인데 감나식, 감각오름가하고 숨쉬는 게 심하고가 어미되고 촉감은 서로 이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된다 이야기라 이어버리라. 삼망은 악탁박인데 악이 마이너스가 되고 탁하고 박함이 플러스가 된다. 이거 이름 이양이다. 이거 보면 오른쪽은 전부 다 이름 이양이고 어? 왼쪽은 이음 일양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삼진과 삼체와 삼도는 이음 일양의 법칙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기억할 사람은 삼진이 법성의 일육체계로 돌아갈 때는 진성이 마이너스로 법성의 1이 되고 진명이 여섯 고리 중 마이너스 3이 되고 진정이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4. 알겠습니까? 네. 이 삼봉과 삼과 삼망은 이런 이양의 법칙을 내부적으로 같이 띄고 있다. 아까 이런 이양의 법칙. 어? 같이요? 네. 제5장 임묵 167자는 크게 보아서 두 단어로 나누어져 있다. 즉, 반진 일신을 경계하여 앞은 삼진에 대한 것이며 뒤는 삼본에 대한 것이다. 삼진과 삼본이, 삼본이 뭡니까? 성경경 아닙니까? 삼진과 성하고 이거를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밝은 사람은 느낌을 거치고 호흡을 조절하고 촉감을 금하며 오직 하나님 뜻으로서 화하여 나아가므로써 헛됨을 바꾸니 이는 곧 참됨이니 빛이 크게 일어나는 깃털이 되어 성을 통하는 힘들어 노력한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기맥히는 말씀이라. 지혜로운 자는 삼도인 감식종을 통하여 성명적으로 들어오는 악닥박을 멀리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근본뿌리인 성명적에 입력된 낭명된 위치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이렇다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숙세로부터 들여온 업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업 청산하는 기가 막히는 방법 아닙니까? 간접구에도 업이 상당히 체리가 돼요. 이러한 점을 밝은 사람은 느낌을 거치고 호흡을 조절하고 촉감을 금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후 성가정은 밝음을 최고로 하며 명은 만금을 최고로 하는 수명을 하는 것이다. 성가정이 양자입니까? 어? 양자는 밝음을 추구하고 전자는 만금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명정이 밝음과 맑음을 최고로 하였을 때는 빛이 크게 일어나는 깃털이 되어라고 설명을 한다. 이때 빛이 크게 일어나는 깃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다 봅니다. 어? 확 달라지는데 거기로 희열이 온다고. 이로써 맑음과 밝음을 최고로 이뤘을 때 삼매 수련 중 상원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명을 담당하는 전자 여섯이 중성자 이와 양전자 사로 전환이 됨으로써 지혜의 완성을 이룬 양자 24와 함께 성명의 39을 이루게 된다. 이때는 성의 39이라고 안 하고 완성이 됐을 때는 성명의 39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39은
보살심의 근본뿌리라고 하며 이때를 보살도 성취해 보살을 이룬 대로 이룬다. 이 수행을 하거든요. 지금 환하게 이 밝음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이때가 견성을 했을 텐데 양자는 밝아지고 전자는 최대한 말라져 있을 때 이때를 보살도 성취의 보살을 이룬 대로 이룬다. 보살도 성취의 보살하고 아라함하고는 구분을 해줬습니다. 네. 또한 이때가 인간 완성이 부처를 이룬 때가 되는 것이다. 최소한도 인간 완성의 부처 일불성 자리로 나아가 그게 보살 마사라. 이러한 때를 성을 통하는 힘들을 노력한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견성성불을 말씀하시는 것. 이러한 견성성불 다음이 법의 완성으로서 법의 완성이 끝났을 때가 불법 일치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때로서 이때를 성하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아홉따라 삼막 삼부머리로 말씀하시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따라 삼막 삼부머리 뭐 그리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 말씀 붙여놔야라도 아홉따라 삼막 삼부머리로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랍따라 삼박삼보리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 되게 힘들어 못하는 사람 간접구나 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간은 완성의 부처를 이뤘다. 그래서 아랍은 성자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 성자를 갖다가 우리는 범지 외도다 이래나나 제가 어느 놈이마군요? 네. 어느 놈이마군요? 범지 외도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다음 삼일신고 천부설에 의한 근본주의 천부설에는 알아야 됩니다. 천부설이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우주의 실상을 확 깨고 있어야 전부 소리를 알 수가 있다. 이 전부 소리는 성함은 하나님 부처님이 아시고 부처들 중에 내밖에 없다, 미르기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전부 소리를 얘기를 또 누구나 아는 사람들은 내밖에 없다. 이게 만약 내 아이고 다른 마왕 불보살들이고 마왕들이 다 알았다 하면 사회신들이 남아가 부대에 전화하지 오겠어요? 딱 고치고 외고 가지. 글자 한자 한자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누가 제1장 흥홍 36장을 크게 읽었어요. 제1장 허공 36자 재활 이오가중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제1장 자우혁수 수리필입및 근본필입니다. 수리를 봅시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 창창비천, 현현비천 말입니다. 그 창창비천은 아무 물질이 여러 있었는데 별들이 자꾸 만들어져가 바탕이에요. 아무 물질이 없는 것.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로 보인다. 원천 뚜껑으니까 그것도 푸르게 미지 원하나 칼라가 사실상 없는 건데 두툼은 푸른빛이 보여요. 푸른 하늘로 창창비천. 암흑물질이 지나가 다 된 것이다.
현현별치연 밭에 뭐라고 어둠이 있는 자리다. 그 암흑물질 그대로 있구나. 지나갔던 된 자리구나. 그래, 그 암흑물질을 불과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많이 안 한대. 바다 전체가 암흑물질. 그래서 여기에 별들이 가가지고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거 보면 딱 깨끗 잰다. 제왈 이 오가 중 제가 9회 왈이 4회 이가 14회 오가 4회 가가 5회 중에 이렇게. 그런데 이 수리는 수리가 있다고 하는 거 말고 이 수리의 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주간의 법칙이 다 들어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자구 핵수 수리 뿌리를 근본 진리 자구 핵수 수리 뿌리 종합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주간의 비밀로 선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하려고 하니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하고 의미로 부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리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 이걸 또한 알아요. 제발 이 오가정 수리의 구행은 수리 전체를 여러분들로 헤아리 보라는 것이 아니고 수리는 이래 있으나 그 뜻하는 마감 무엇이냐. 이거는 기억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천궁 구성을 뜻하는 수리다. 삼천궁이 원래 십성이 안 만들어집니까? 네. 첫 번에 핵 공격이 돼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성밖에 더 남나? 왈! 사회수리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용의수사를 뜻하는 수리다. 용의수사라고 하는 것도 움직임의 수사다. 14의 이 재활 이 오가 중에 이 14의 수리는 5와 9의 수리의 합수로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내니까 이 분리해가지고 정말 설명을 하는데 5의 수리는 시계 방향의 회전인 131의 길을 뜻하며 131의 길은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한다. 자, 131의 길에 운행을 하는 우주가 어느 우주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철의 우주하고 은혜의 우주가 131의 길에 다 있다. 또, 14의 수리는 5와 9의 수리의 합수로서 5의 수리는 시계 방향의 회전은 1삼의 1의 길을 뜻하며 9의 수리는 아무트라블께서 이루신 태양수 동굴비의 구리의 핵을 가진 천국을 뜻하는 소리다. 어디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작용이 드러나는 데가 목동자리 상단에 아미타불 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해보게 되면 그래가 131의 길을 따라 시위 방향에 해준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라 태양수구의 핵을 가진 천국을 뜻하는 소리다. 사회수리는 보기에 불의 용수사로서 여기서는 이 단어에서는 이 가늠물을 뜻하는 소리다. 오해수리는 천일루주 131의 길을 뜻하는 소리다. 육계수리는 여섯 뿌리의 3대 개념은 여섯 가지를 우주를 뜻하는 수리이다. 여섯 뿌리 여섯 가지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수리떡 뿌리에 나는 걸 다 묶으면 어떤 내용 되느냐? 상청문 구성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화이며 일성까지인데 일성이 빠지고 있으니까 상청문 전체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화가 이와 연결을 이룬 일삼일의 길에서 아미타불의 태양수 동글레이구는 다른 불과 함께 자리함으로써 일삼일의 길을 이루고 여섯 가지의 우주를 이루신 것이다. 이 장면이 어디 장면이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백두산이 중간 거고 목동대. 나 그건 아는데. 여기 아미타불의 태양수구는 가론불과 함께 자리하심으로 가는 게 이게 이일일천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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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창창비천 현현비천 자부의 수리뿌리 각 단원마다 수리뿌리가 다 됩니다. 이걸 보고 그잘 권치니 거짓말로 했니, 천년 전에 했니, 만년 전에 했니, 억만년 전에 외국을 했니 하는 것 전부 다 골라내는 방법이 이 바로 수리야. 이거로 달통한 사람이 우주 전체를 잘 아는 사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하고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잘 안다 이 말이야. 다음에 창창비천, 현현비천 여섯 뿌리의 우주와 여섯 가지의 우주 개념을 분명히 합시다. 삼천궁 여섯 뿌리 우주 아이가? 그 다음에 본전에 나오는 여섯 가지의 우주들이야. 천일이 뭐고 맞습니까? 예. 다음에 창창비천, 현현비천 자부, 핵수, 수리뿌리 여기 뭐 창창이라고 나오죠? 어? 네. 창은 창은 뭐죠? 여러분부터 해석을 해요. 14의 수리는 5와 9의 함수로서 5의 수리는 현재의 북극성으로부터 북두 칠성에 이르는 4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다. 9의 수리는 노산월 태양수 보라색구를 뜻하는 수리이다. 1, 2, 천국 내에서 영업적으로 다른 성당까지 나도 안 만듭니까? 요 중간에 핵이 붕대가 돼가지고, 똘 모여가지고, 대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천일일 우주, 가정 거치고, 그 딱딱 가정 다 거치고 나중에 인간이 돼 나온 장면을 빼앗잖아요. 다법을 깨서 요새 태양수 구의 핵을 가진 천궁을 뜻하는 수리다. 그러면 이 천궁은 무슨 천궁이냐? 북도 칠성에 이르는 사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며 노사라불 그 일사일의 길은 항소자리 성단에 들어와 항소자리 이거는 또 천문학에서 사기를 친다. 제가 말하는 항소자리가 항소자리가 아니다. 황소자리는 동쪽의 성단에 있는 일일일우주자리다. 황소자리 성단이 내가 가르칠 때 황소의 길과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암소의 길을 가르치고 어? 용마의 길을 가르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14의 수리는 5와 9의 함수로서 그 위에 거하고 또 내용이 틀립니다. 위에 거는 노산화물의 태양성 물을 뜻하는 수리이다. 14의 수리는 15와 9의 함수로서 5의 수리는 1, 3, 1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며 9의 수리는 다보문께서 이루신 태양수 9의 핵을 가진 천국을 뜻하는 수리다. 이 천일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알겠습니까? 8의 수리는 현재의 북골승을 제외한 장원자리 별 육성과 현재 북극성과 인근 지역에 있는 열성과 용자리 알파성을 합한 팔성을 두승 팔성이라고 하며 수리는 이런 뜻하는 것이다. 이거 정확한 기억을 하고 가야 돼. 북극성과 인근 지역에 있는 일회성과 용자리 알파성을 합한 팔성은 두승 팔성이라고 하며 수리는 이를 뜻하는 것이다. 다음에 사의 수리. 사의 수리는 삼, 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다. 삼, 일 합하면 사가 안 됩니까? 현 오의 수리는 사, 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자유자재로 수리 부여하고 해석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오의 수리는 현, 오의 수리는 사의 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다. 누가 잠재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 안 하던데.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첫 번째 분신 양의 신이 이리 삼일신고 이거 뭐라 발목을 치고 있는 첫 사의 수리는 삼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다. 현 오의 수리는 사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이다. 다음 현 오액은 일삼일의 길을 뜻하는 수리다. 이게 이제 창창비천 현념비천과는 그 위치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비 팔의 수리는 두승 팔승을 뜻하는 수리이다. 두승 팔승이 무엇이냐 이거 설명을 좀 합시다. 천일공이에요. 지금 육성관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원래 천일공이 실성입니다. 북극성까지가. 현재 북극성까지가 천일공이 이어집니다. 실성 아닙니까? 실성인데 와 두성 팔성이라고 그러는데 북극성 빼면 구성인데 구성에서 용자리 알파성하고 네벨하고 감마성 사이에 있던 별 하나가 수명이 나래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별이라 했습니까? 백에 가는 불의 별이라. 이때 핵 붕괴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성단이 어디라 했습니까? 케페우스 성단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성이 사라진 부분은 이제 몇 성이 남았습니까? 8성이 남았지. 이 8성 때를 9성, 10성 됐을 때는 천일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8성 될 때는 막 두수 8성이라 해야 한다. 두수. 알겠습니까?
소멸이다 이 말이야. 소멸.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소멸이라는 거라고 말멸이라는 거라고 막 이런저런 진성 이름을 붙이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전부 다 마구니들이 마구니 교육받고 있고 서울대학 좋아하고 있는 세계 천문학계 좋아하고 있는 저런 전부 다 마구니. 왜 마구니냐. 결혼성이 있는 데가 독수리 자리 성당이거든. 어? 독수리 자리 성당에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항소 자리다. 항소 자리. 황소가 여러분들 황소에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들이 길러 앉은 거기 진리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성가라는 두 우성 우성을 보았느냐 우성이 어느 면인데 장군자의 간마성을 우승이라 한다. 간마성을 간마성에서 내가 우승하였나 그것에 핵공개에 대해 나와가 내가 독수리 자리 성단 만들면서 독수리 자리 알파성으로 내가 내 북궁을 하게 되었거든. 우승을 보았느냐 두성 팔성 중에 간마성이 갈마성의 핵궁경가 내가 동서자의 성달의 알마성이다. 이거 미리기 미리다 이 말이다. 미리기 그 미리기 별은 결혼성이라고 한다. 결혼성이라는데 이런 마구니 새끼들이 동서의 자리 알파성을 온갖 욕을 다 한 것도 막 그래 나오는 것도 욕 시끄리를 해놔놓고 있고 더더군에 중국 저놈들은 아니나 그 별이 보이면은 아주 흉한 별이라고 말이지. 저거가 마구니니까 마구니한테 뭘 주려고 그 별을 뜰 때 그 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항소자리의 별이 바로 독수자리 성단에 있는 그 별이 황소자리 성단인데 누가 사기를 쳐먹느냐 연당이 여러분 사기를 쳐먹은거라 여러분들 이거 연당이 지 우주가 되고 지 1, 2 우주가 지 1, 우주, 지 우주를 황소자리 성단에 이리 딱 사기를 쳐 지놓고 천문학계에서도 지금 그쪽을 다 항소자리라 해라. 사기다. 사기다 그라는 걸 알아야 돼. 진일 우주가 원래 그 자리가 무일자 무시성장이라 그러는 데다 그러나 무같이 생겼다고. 알겠는가? 그건 무지같이 생긴 성당이고 결성이 있는 덩서리자리 성당에 있는 그곳이 황소자리 성당이다. 황소자리 성당이 그 삼일의 일화제가 있는 곳이다. 두성이 여산의 길로 빠져나간다 이거 두성이 간마성이다 이 얘기라. 두성을 보았느냐 이거 별들을 와꽝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길이 삼일의 길이냐 일삼의 길이냐 그게 우주에 조개가 성단들이 만들어지고 또가가 성단 만들고 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심기려고 그러는 것도 암소자리 성단도 알아야 되고 항소자리 성단도 알아야 된다. 일삼일의 길이 천가일의 우주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천과 인의 우주가 전 우주의 3분의 2인데 이거 허물에 때리려고 사기치려고 연대위가 집여자리로 그 황소자리로 나도 법에
가면 그 같이 가. 그게 항소 자리인 줄 알고, 진짜 항소 자리인 줄 알고. 한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장본인이. 어, 이상한데. 나중에 뭐, 얼마 전에는 무자리인데. 그 책상에서는 그걸 무자리라 했는데. 무시하겠나? 네. 무자리인데. 새끼, 자기 더럽게 쳤네. 그렇게 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도이가 인간 육신 지나도 뭐라고. 수정. 고체 진화의 가치기 가지고 자수정 안에 가치기가 맨날 상반신만 그 자수정 안에 있지 않냐. 얼마나 깝깝하겠나. 그 제가 그리 묵었다. 그래 사기를 쳤다 이 말이야. 연다이 하고 문수하고 둘이다. 그렇습니까? 항소자리 성단은 지금 독수리자리 성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별자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잡을 재고 이라니까 한마디 더하게 몇 번 변하게 너 금방 일어난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독수리 맨 처음 설한 데가 상정무이고 두 번째 설한 데가 독수리자 성단인데 그러니까 기상불사이라 해라. 기상불사도 모르는 놈들이 인도에 기상불사이 있고 인도에 염치산이 있고 이래 사기를 친 놈들이 너무 연하게 외국에 뭐라고 해놔난 줄 아는가? 그 참 기가 막힌다. 이대로 애무도 인도에 가본 사람 별로 없거든. 왕사성 기사불산에서 일하. 왕사성이야 되고 곧다마 지놈이 태어난 그 성이 왕사성이거든. 그거가 기사불산에 있다. 그러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기사불산에 어디 있든 없거든. 기사불산 가본 사람이 없다. 아니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묘범연화경을 고타마부터 지가 태어났을 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위조로 해놔나 놓으니까 빨리 봐요. 내가 기사불사하는 얘기라. 성하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항상 기사불사에서 복을 설하신다. 그 기사불사니 어디냐? 독수리 자리 성단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독수리 자리 성단에서 묘모파를 설하시는데 그때 우주간의 배경이 참부터 나오는 것이 묘모파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막 이것들이 고치려고 그러니까 성자, 술의 성자를 중성자로 다 바꾸고 엄마 별명 때묻은 짓을 다 해놔라. 여기 내가 이제 묘법하기 원문이 천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묘법하기 원문은 우주관의 보물이라 해요. 천일궁의 사대경전이 뭐라 했습니까? 매금 몇 차이가 납니까? 백억 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게. 진리는 백억 년이 지나고 200억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천일궁의 경전을 한담불교 시절에 하나님 부처님이 갖다가 한담불교 4대 경전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백억 년, 200억 년, 백억 년이 가도 앞으로 후천우주가 창창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 진리를 위해서 설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내가 원본을 다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기사불사니까 어떻게 해서
난 알아야 안 무서워. 어, 왕사성 기상골사에 내가 있는데, 저거 뭐, 연합위원회에서는. 어이, 왕사성 기상골사 자료한테 말 있나? 모른다. 모른다, 딱! 그런데 또 재미있다. 마부님 증들이. 한국에 염치사에 있다. 양산에 염치사. 그것도 똑같은 놈들이 지라고 했지. 자량이. 내 분신 중에 하나. 이 사기꾼 같은 자식이. 통도사 만들면서. 그거를 염치사이다. 염치사 가봐도 모르겠는데. 구경도 뭐라고. 죽으려고 환장을 하고 만나. 맞다, 틀리나? 맞습니다. 우주간의 진리야. 100억 년, 200억 년, 1000억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다. 진리는 뭐라 했는가? 질서다! 우주간의 질서가 진리다. 인간 질서인들 예사항이 아니다. 진리가 바로 질서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질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그 우주, 그 나라는 개판나라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에서, 오해수리는 뒤에 창창대전, 현현대전에 현은 여삼일액이고, 비는 팔액인데, 팔액 때는 천일궁의 두성 팔성을 이야기로 하는 것이다. 두성 발성이에요. 지금 자유무원 자리를 천문학에서 얼만큼 마그네들이 체백기가 아니고 사기를 치고 있느냐. 장관 자리 육성으로 닦는다. 얘네의 끌미 같은 놈들아. 와, 북극성이 옆에 있는 그게 연당이 미리 하나 있다. 북극성 옆에 하나. 그게 두성 발성 중에 하나 속한다. 그게 그 다음 별이 천왕궁 방고 옛날 이름은 아이다. 아이 아이의 별이 그 그걸 알아야 아이하고 야외가 음양장을 한 형제가 일어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마구니 칠서로도 소상하게 나오는 거 아이가. 그러면 우주간에 내가 3일의 길을 가르치고 또 3일의 일을 가르치고 이라고 앉아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목적을 여러분들도 그냥 그래 알고 앉는 거라. 어느 우주를 손바닥 안에 놔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길러라고. 그러던가, 수리를 들여대가지고, 이 수리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은, 설아버지 하나님 부처님 한 분! 니는 부처 한 분! 두 사람 뿐이다. 그걸 인자는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온 것 같았습니다. 3일 신고도 개판 5년 안 되겠나 하면서 좀 생각해봐. 수리를 해보고 어, 이 새끼 일 글자 바꿨네. 이거 뭐 바꿨네. 확 안다 이 말이야. 몇번 연락이 한목령이 떠나면서 어? 요거 열받을 요리 바꿨네. 요리 바꿨네. 하나하나 찍어내는 이유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다음에, 사의 수리는 다법을 용의 살을 뜻함으로써 다법을 할 뜻하는 수리다. 불행이 용에서 살아. 어? 항상 그걸 알아요. 어느 부처님이든지 부처님이 계신다. 불의 용에서 사는 대로. 다법을 더 불의 용에서 살을 가지요. 또는 노사라도 가질 때가 있고 나도 가질 때가 있고 성어머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도
움직이는 그 수를 용의 수사가 움직이는 수사 아이가 성하모니 네. 하나님 부처님 진실 사세 뭐란 목숨을 다하고 가슴치고 그게 뿌리의 용의 수사 사회 결과 그런 알겠어요? 예. 그래 사회의 수는 항상 부처님들을 따라다니는 수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때 아! 여기서는 담아버리는구나. 저기서는 노사나구나. 저기서는 성하모니 하나님 부처님이구나. 아! 그러면 그거는 성단이 무슨 성단인데 이거는 무슨 성단인지 전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제발 커야 돼, 너 자네들이. 커야 보살 마살이 깨가 일불선 자리로 갈까, 이가! 잠오는가? 잠오는가? 아닙니다. 잠오면 잠온다 해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도 강의를 하면서 막 자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잠드는 놈들이 있다. 어? 그때는 팍짝 이거 잠을 깨도록 해줘야 되지. 그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된다. 잠드는 놈이 있는데 마부니가 역할이 뭔가요? 이러한 수리를 전부 다 묶은 것을 근본 진리라고 한다. 이 근본 진리 때문에 수리를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줬다 하는 게라요. 근본 진리에 의해 온 우주의 운행을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게다 이게. 알겠어요? 천일 공과한테 나는 천일 공과보다 안 했네. 야, 놈들아, 너희 놈들. 진짜 썰을 놈들이야. 너희 내년들은 다 갔다 오고, 거기서 왔단 말이야. 그거 가르치면 뭐야. 이런 부처님, 영자를 한다고. 성어 열쇠도 조금 난다만, 내가 요하는 거는 여기 아니다. 잘 들어. 여건 건조를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사일의 길에 노사나물 태양수구가 이루게 되고 플러스 구로 동글베이 구로 구로 일어나나 플러스 구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뭐냐면 풍풍성의 사이다 어? 노사나물 진신삼이 나와가지고 어? 가봉문질하고 결합하면은 구수가 나오나 플러스 구수 동글베이 컵을 낸 거라 아이가 이때를 동글베이 구는 그 천궁대를 얘기로 하는데 천궁대의 태양수 구가 천궁의 두 번째 단계인 태양수 구의 핵으로 자리 그 자리에 할 때 동글, 동글베이거든. 그래, 동글베이거든. 둥근 원안에 플러스 구가 딱 자리가. 이거는 태양수구에서 때는 그 성단의 핵이다. 그 성단의 핵인데, 핵이 누구냐? 사실상은 노사라. 말이야, 노사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사일의 길이. 북극성이 사나마리. 붕괴되면 빠져나왔거든. 빠져나온 자리에 노사나물이 앉아가지고 자기 태양선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저, 태양선이 먹고 겁을 내보라. 태양선을 만들었다. 그거를 노사나물 태양수구가 이루게 되고, 어? 노사나물이 그때 컵을 넣고 일었다 이야기다.
1상 1행일에서는 다바오라 태양수구가 다바오라 태양수구가 1상 1행일이 순례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상승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상의길에 타고 와가지고 3일의길에서 맨들한 게 두성팔세이라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다바오라 태양수구가 두성팔성을 3일의길을 이루고 탄생시킴으로써 1상의길에서 3일의길을 이루고 장검자리 별들을 만들므로써 이야기라 4일의 길과 1삼의 길이 이루어져 두성 팔성에는 다모불께서 자리하신 것이다. 4일의 길에 누가 앉아있나? 노산암을 우리 태양성 멤버가 앉아가 있고 1삼의 길에는 두성 팔성이 자리를 했다. 두성 팔성이 1삼의 길에 와가 3일의 길을 이룰 자리에 1삼일을 그런 것들은 자 상천궁에서 천일궁이 만들어지고 북극성이 만들어지고 노산암을 태양성이 지일의 태양성 아이가 이게 어디로 가는데 나도 지일의 우주로 안 만들어 이거로 상세하게 알아라 이 진리는 알아야 너무 내면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내가 일깨워줄 뿐이다 전에도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 시간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되 이 근본 진리는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보니 증명 안 합니까? 예.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거기 있었다 그래 안 만들어졌나 이게 아니다 말이오 어느 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무슨 별로 만들고 또 어디로 가고 상세하게 가져주는 거야 그게 근본적이다 이게 또 진리고 이 질서에 따라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로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는 놈들이 무자리 성당을 갖다가 황소의 자리라고 하고 황소자리 성당을 이걸 개껏듯이 끌어퍼붓고 있다 지금도 그 걸레 같은 새끼들이 마군이 장난에 이제 놀아나는 놈들이지 전부 다 머리통이 썰어가지고 똥을 막 꽉 잡아있는 놈들이 그 천문학자들이다 그놈들이 뭐 저거 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미국 나사나 예리 쳐다보고 미국 나사가 한마디 예리를 하고 거기 딱 짓눌려가지고 하는 일이 없잖아 올해 이 나라에 천문학회가 열린다 기가 막히지 그들이 저거 나라에 가서 나는 천문학자요 나는 천문학 박사요 이렇게 할까요 그죠? 아, 쓸데없는 짓이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